고조선의 허구. 고조선은 언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단군이 세웠다는 조선은 사대사학의 시초인 삼국유사 이전에는 보이지 않고 중국 기록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신라의 후손들이 세운 청나라 황실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자 편찬한 흠정만주 원류고에서도 만주의 단군 조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금사처럼 청나라 역시 만주의 주인인 숙신을 기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단연코 숙신으로부터 시작하며 변환의 국호를 따름을 이책 첫머리에 둠으로써 존귀함을 통합하고 근원을 찾고자 하는 의미를 만주에 둔다. 일부 제야사학자들이 만주 원류고에 나오는 주신을 조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주신은 조선이 아닌 숙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옛날 숙신은 주신이 변하여 나는 소리이니 강역이 서로 같은 것임이 다시 만족하게 증명된다. 조선은 기자조선에 와서야 언급이 됩니다. 상서대전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주나라 무왕이 조선을 기자에게 봉지로 주었다고 합니다. 기자는 주나라가 석방해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선으로 갔다. 무왕이 그것을 듣고 조선을 기자에게 봉지로 주었다. 기자가 조선으로 갔기에 조선이란 곳이 이미 있었고 이것이 곧 단군 조선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47대를 이었다는 단군 조선은 기자 동네 당시 왕도 단군도 없어 기본적인 통치 체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외부인이 이주해 왔는데 주나라에 의해 조선 후로 임명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기자가 도망간 당시의 조선은 국가명이 아닌 지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이 지명이란 것은 제왕 운기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가 아닌 조선 땅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고 했으니 조선은 지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군이라 이름 지었고 조선 땅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단군이 조선을 세우기 전에 이미 조선이란 지명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조선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회남자 시치군에 조선은 갈석산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 끝 갈석산에서부터 조선을 지나고 대흥국을 통과해라고 나오죠. 회남왕 유안은 한고조의 서자인 유장의 아들로, 회남자는 한나라 초기에 출간되었는데 위만조선 당시에는 그 옆에 대흥국이 아닌 진번이 있었기에 회남자의 조선은 기자 조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갈석산의 위치는 현재 갈석산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일부 제야사학자는 북경 부근이라 주장합니다. 현재 갈석산으로 본다면 회남자의 기록은 산해경 해내북경에 있는 조선의 위치와 같게 됩니다. 조선은 열양의 동쪽으로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 열양은 연나라에 속한다. 바다의 북쪽은 황해 또는 발해의 북쪽이란 뜻이고, 산의 남쪽은 이 지역에 높은 산이 없는 관계로 갈석산 북쪽의 대흥왕령 산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석산이 현재 갈석산이 아니라 일부 제야사학자들 주장대로 북경 쪽이면 회남자의 조선 위치는 산해경, 해내경의 기록과 같게 됩니다.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조선이다. 구글 지도에서 갈석산을 찾아보면, 여기 보면 진앙따오시라고 있죠.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요것이 갈석산입니다. 더 확대를 해보면 이제 나오죠. 갈석산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요 갈석산에서 동쪽으로 바닷길 따라가면 산해관이 나와요. 이게 만리장성이 끝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조선은
이쪽 천진 쪽 텐진이라고 나왔죠. 중국식 발음으로 북경과 천진 쪽 또는 이쪽에 있었다는 거죠. 갈석산 쪽에. 갈석산 지나서 있다고 하니까 이 진앙도 있는데 산해관이 있는데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중국 대륙 기준 동해는 황해이고 그 안쪽이라 했으니 산동 반도 쪽이 됩니다. 제야사학계에서 주장하는 만주 고조선이라면 대황동경에 설명되었어야 합니다.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고조선은 이 만주에 있었죠.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기록에는 조선이 갈석산 쪽에 있었다와 해내경이니까 요 산당번도와 이 천진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에 있었고 우리 주장에서는 이 만주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산해경, 해내경의 조선 위치는 앞서 살펴본 해내 북경의 위치와 다른데, 해내경의 기록은 초기 기자 조선의 위치이며, 해내 북경의 기록은 BC 664년 고죽국이 멸망한 다음 기자 조선이 고죽국 영토를 확장 또는 이동하고 그후 옛나라에 초기 기자 조선의 영토를 빼앗긴 다음인 후대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고죽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백의 숙제로 널리 알려진 고죽국이죠. 그러니까 기자는 조선을 처음 세울 때 고죽국을 넘어가서 만주에 세울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초기 기자 조선의 위치에 대해 사기 집회 권 115에도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조선은 현재 하북성 북경 유역을 흐르는 조백하 부근이라고 하니 산해경, 해내경의 북해의 모퉁이라는 설명과 같습니다. 조선열전 제55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안왈. 조선에는 습수, 열수, 산수가 있다. 세 강물이 합해서 열수가 된다. 낭랑과 조선은 여기서 이름을 취한 것 같다. 조선왕 위만은 고로 옛나라 사람이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낭랑이 지금 한반도에 있지 않죠? 구글 검색에서 찾아보니까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라는 데 기사가 난 거네요. 여기 보면 열수가 여기 있고 습수, 산수가 있어요. 지금 천진 쪽으로 해서 흐르고 있죠? 현재 지도로 보면 이런 강들이 될 겁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강줄기가 변했죠. 그래서 현재 강줄기와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선이 열수에 있었다는 것은 설문해자의 설명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러한 기자 조선의 산동반도에서 요령성으로의 위치 이동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이라는 책이 있고 그책 373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명이 있는 청동기는 상마에서 주초의 청동기 유적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금문 동기 가운데 하나로 상말 주초부터 춘추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작된 것으로 산동성 관내에서 출토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산동성 동남쪽이 당시 귀족 집단의 근거지였을 확률이 높으며 이들이 요령성 객좌현 일대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귀국의 한 집단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은나라가 망하고 기자가 조선을 세울 때는 난하부터 요령성 쪽에 고죽국이 있었기 때문에 요동 쪽 만주에 기자가 조선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요령성 객좌현이라는 같은 지역에서 고죽국과 기자 조선의 유물이 나왔으니 고죽국이 망한 후 기자 조선의 영토 확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고죽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70년대에 중국 요령성 객좌현 북동천 고산에서 고죽이라는 명문이 있는
은나라 말기의 청동제 제기가 발견됨으로써 그 지리적 위치가 확인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실재했음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구글 지도에서 검색해 보니까 요령성 객자현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아마 한자 문제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간자체하고 이제 옛날 한자하고 틀리니까요. 어쨌든 조양시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죽국은 이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고죽국의 존재는 요동의 단군 조선설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명이 있는 청동기가 산동성 동남쪽에서 출토되었더니 산해경 해내경의 동해 안쪽이란 기록과 일치하며 요령성에서도 청동기가 발견되었다고 하니 산해경 해내북경의 기록과도 일치하여 기자조선의 위치 이동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지도를 보면 초기 기자조선은 이 산동반도와 천진에 걸쳐서 있었단 말이에요. 고고학적으로 그쪽에서 유물이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이 옆에는 고죽국이 있었고 고죽국이 망하고 나서 기자조선이 그 지역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죽국이 있었던 곳에서도 기명문을 가진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이 말이죠. 수서, 배구전, 열전에는 기자조선이 고죽국 위치였고 후에 고구려 영토가 되었다고 하니 산동반도에서 천진까지의 초기 기자조선이 고죽국으로 영토를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의 영토는 원래 고죽국이다. 주나라 때 기자에게 봉했었다. 우리가 고구려 하면 보통 이 만주 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본 기록에서는 이쪽에도 고구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고죽국의 영토가 천진에서 요동반도까지였는데 기자가 고죽국의 서쪽에 해당하는 산동반도에서 천진 부근의 조선이라는 지역에 나라를 세운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구려는 북경까지 진출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평안남도 덕흥리에서 발굴된 유주자사 진의 고분 벽화에서도 확인됩니다. 한철학이라는 책 83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태소 유주자사 진인데 그림의 내용인 즉 13군의 관리들이 사업보고를 하러 태수를 방문하는 모습이다. 태수가 관할하던 13개 군의 영역이 문제인데 이 영역은 곧 고구려가 통치하던 영역을 직접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13개 군의 군명에 의하면 고구려의 유주의 범위는 오늘의 요령성과 하북성의 북반부 그리고 산서성의 동북부를 포괄한 광범한 지역이었다. 그 중에 북평군, 연군, 범양군, 어양군은 오늘의 북경 주변이다. 고구려 역사 저널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유주자사 진이라는 분의 고분에서 이런 그림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뭐 연군 태수, 범양 태수, 어양 태수 등 여러 태수들 이름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 지명으로 옮겨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미 북경까지 차지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구글 지도에서 보면 고죽국이 원래 이쪽에 있었다는 거죠. 천진 쪽하고 이 요소 쪽에 그러다가 조선이라는 지역에 기자가 들어와서 기자 조선이라는 걸 세우고 고죽국은 이쪽으로 이제 밀려난 거죠. 그리고 고죽국이 망한 다음에 기자조선이 고죽국 영토까지 차지를 해서 요서 또는 요동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땅을 다시 고구려가 차지했다는 말이죠. 여시 춘추 유시람 유시에 유주는 연나라에 속한다 하니 북경 일대가 확실합니다. 유주 자사라고 했잖아요. 유주가 연나라라고 여시춘추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북경까지 진출했다는 것이죠. 위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산해경의 동해는 황해이고 북해는 황해의 북쪽 바다로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에 둘러싸인 바레인이 산동반도에서 현재 조백하가 흐르는 천진과 북경 일대가 초기 기자조선의 위치임을 알 수 있고 조선이란 지명은 강물에서 따온 것입니다. 설문해자에 선은 물고기 이름으로 맥국에서 나온다 라고 하니 강물과 관련된 지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남자 인간훈에는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쌓은 이야기를 언급하며 동쪽으로 조선에 연결되었다고 했으니 변동된 기자조선의 위치는 산해관 넘어 요소지역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시황이 병졸 50만을 징발하고 몽공과 양홍자를 장수로 삼아 장성을 쌓게 하였다. 장성은 서쪽은 유사에 붙고 북쪽은 요수를 마주보고 동쪽은 조선에 연결되니 중국 내 고을에서 수레를 끌며 군량을 조달했다. 자,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여러 개 연결해서 쌓았죠. 기존의 장성을 여러 개 연결해서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 그 끝이 산해관이에요.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 산해관이 나오죠. 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조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밀려났죠. 위키피디아에 나온 산해관 지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만리장성이 연결이 돼서 바다에 이르러서 이렇게 끝을 이제 맺죠. 요사 예지 고이에 요나라는 조선의 옛 땅에서 유래했다고 하니 후기 기자조선이 산해관 동쪽 지역임이 다시 한번 검증됩니다. 기자의 팔조를 언급했으니 조선은 기자조선입니다. 요나라는 조선의 옛 땅에 근본했으며 기자의 팔조의 가르침과 풍속을 보존하고 있다. 여기서도 단군조선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족 국가가 아니면서 제야사학에서 주장하는 고조선의 영토인 북경과 요서, 요동, 만주를 정복한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모두 단군조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군조선이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위만이 기자조선에 망명하고 정권을 잡음으로써 위만조선이 시작되는데 이후 정벌을 하여 수천리를 확장했습니다. 서쪽은 한나라가 있으니 서쪽으로의 확장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기에 동쪽으로 수천리 확장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기 조선열전에 진범과 임둔 등을 복속하여 수천리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로써 위만은 군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게 되어 그 주변의 소읍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범과 임둔도 모두 와서 복속하여 사방 수천리가 되었다. 후한서 동의열전에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던 국가들이 모두 조선의 땅이었다고 하는데 위만조선이 넓힌 수천리 땅에 만주와 고구려가 포함되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와 옥저, 고구려는 본래 모두 조선의 땅이다. 학계에서는 후한서 동의열전의 조선 위치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렇게 나오죠. 고구려는 요동 동쪽 천리에 있으며 남쪽으로 조선, 예맥, 동쪽으로 옥저, 북쪽으로 부여와 접했고 사방 이천리이다. 위만조선이 망하고 70년 후 고구려가 세워졌기에 고구려 남쪽 조선이란 성립할 수 없어 조선이란 국가가 고구려와 동시대에 존재했었다기보다 위만조선 유민들 거주지역이거나 낭랑군 조선현으로 보입니다. 구글 검색에서 찾은 건데요. KBS에서 방영된 거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고구려가 여기 있었고 그 밑에 낭랑이 있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선이 있어요. 고구려 남쪽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조선하고 고구려는 동시대에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위만조선이 망한 다음에 고구려가 건국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낭랑군 조선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 및 남쪽의 조선이라는 것은 낭랑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단군의 조선은
4대 사학서인 삼국유사에서 언급되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아무도 몰랐고 기자조선은 산동반도와 천진보근의 기반으로 있었다가 고죽국이 망한 후 영토 확장을 했고 위만이 기자조선으로 망명한 후 영토를 수천리 확장하여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진출했음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현재 한반도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한반도에 없던 조선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와 만주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삼국지 위서 33전에 위략을 인용한 설명을 보면 기자조선 동쪽에는 진국이 있었습니다. 위략의 말하길 처음에 우거가 깨지기 전에 조선의 상 역계경이 우거에게 간청하였으나 쓰이지 못하여 동쪽으로 진국에 갔다. 앞서 위만이 수천리 영토 확장을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후한서 동의열전에 사만이 모두 옛 진국이라고 하며 사방 사천리라고 하니 위만이 수천리 땅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동쪽에 수천리의 진국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땅에 사만과 예, 옥저, 고구려 등이 들어선 것입니다. 사천여리는 한반도를 훨씬 벗어난 영역입니다. 각기 산과 바다 사이에 있어서 사만을 합한 전체 국토의 넓이가 사방 사천여리나 된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니 모두 옛 진국이다. 지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학계에서는 진국이 남한 쪽에 있었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사천리가 안 되죠, 이게. 그래서 둘레가 사천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전체 사천리로 보면 이 삼천리가 이 만주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진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기 오제본기에 순임금이 즉위 후 동방군장을 배웠다고 하는데 설문해자에 진은 진이라고 하니 진은 동방이라는 뜻으로 동방군장은 진국의 군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효가 늙어 순에게 명하여 천자의 정치를 섭행하게 하고 천명을 살피도록 했다. 순은 동방군장을 뵙고 시간, 날짜, 달을 바로 잡았다. 사기에 순은 일만리 다스렸다고 나오거든요. 일만리가 어느 정도냐면 베트남 북부를 교지라고 해요. 그리고 만주에 이제 숙신이 있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만리예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 전체하고 몽고하고 한반도 다 다스린 거예요. 만주까지. 이 북쪽은 그때는 사람이 안 살았잖아요. 지금도 거의 안 살죠. 그러니까 순임금이 이렇게 넓은 땅을 다스렸는데 동쪽에 동방군장을 찾아뵙고 시간, 날짜, 달을 바로 잡았어요. 이게 동방군장이 조그만 나라, 한반도 남부에 있던 조그만 나라의 군장이었다면 동방군장이 순임금을 찾아가야죠. 그렇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찾아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순임금 때 이미 진국이 있었고 그 영토가 수천리였으며 위만조선이 침략하자 만주와 한반도 북부 영토를 잃어 남한으로 축소되었으며 이후 사만이 들어섰고 삼국이 그 맥을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대사학서 삼국유사에서 진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고조선을 역사의 시원으로 하여 국가 초기부터 신화국이었다고 바꾼 것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진국이 한 번 언급되는데 중국 기록을 인용하느라 어쩔 수 없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고의 주석을 달아 진국은 진안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수천리 진국이 한반도 일부를 차지한 진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손자 우거에 이르러 진번 진국이 그를 올려 천자를 아련하고자 하였으나 우거가 길을 막아 통하지 못하였다. 사고가 말하기를 진은 진안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놨죠. 자, 우거는 위만조선 사람입니다.
무고 당시에도 위만조선 옆에 진번과 진국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쪽에 진번 진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진국을 국가의 시초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수천 리의 진국이 있었기에 대조영의 부친인 대중상이 678년경 진국이라고 재건했을 것입니다. 고구려나 부여보다 더 시원적 국가인 진국을 택했다고 봅니다. 자, 나중에 이제 발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대야발이라는 분이 역사 복원하겠다고 저 멀리 터키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적인 몽골에 이제서 그 아이를 낳게 됐나 봐요. 그 후손이 태무진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 대씨니까 이제 태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칸이 돼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데 진국의 칸이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몽골이. 그래서 고려가 몽골에 이제 사대를 하게 되는 거죠, 원나라에. 그러면서 사대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진국의 전통은 몽골과 가져가고 우리는 조선이라고 새롭게 이제 역사를 써내려 간 거죠. 삼국유사 기록대로 요인금 때 단군이 조선을 개국했다면 요인금은 1만리를 다스린 천왕으로 후대에 제로 추대되었는데 고조선은 단군으로 가장 하위 직급이 다스렸다고 하니 자연스레 제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사대사학이 존재하지도 않던 단군과 조선을 내세우게 된 이유입니다. 옛날 직급체계에서 천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일만례를 다스린 대군장인 천황이며 그 다음이 군장이고 최하위가 천군인 단군이었습니다. 자, 천재는 국조인 헌원이라고 그랬죠. 그 천황은 대군장으로 대감인데 전읍고향 제국고신 제요 제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일만리를 다스렸죠. 그리고 군장은 우리가 동방군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방 천리 이상, 그러니까 총 2천리 이상 다스린 사람을 군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천군이 있었죠. 천군은 도시국가 정도 되는 곳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의 조선이라는 게 얼마나 좁은 면적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직급체계는 후대에도 이어져 명나라는 황제이고 그 아래는 조선의 왕, 그 아래는 후, 그 아래는 군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 또는 고종의 부친은 흥선대원군과 비교해보면 단군의 군이 왕보다 하위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에서 고구려인들이 밝힌 천재의 자손이란 자부심을 사대사학 삼국유사부터 제후인 단군으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국조헌원은 전세계를 통일했고 이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서쪽은 고망국 1만 2천리로 장남인 소금천이 다스렸고 가운데 중앙국 1만리는 헌원이 다스리다 전읍고향 제국고신 요 순의 순서로 다스렸고 동쪽 불합국은 남북 아메리카로 차남 창의가 다스렸습니다. 국조 헌원을 부정하고 단군을 국조로 하면서 헌원의 전세계 통일 역사가 지워졌고 오제 역사를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중앙국 일만리 통치 역사도 지워졌습니다. 이러한 사대사학에 의해 진국 역시 지워지며 하운주 3대를 제후국으로 두었던 역사도 지워지고 요서의 고조선으로 대폭 영토 축소되고 오제의 역사를 중국에 헌납하여 우리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제후국이 되었습니다. 자,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고대 기록에 의하면 국조헌원의 전세계 통일이
서력전 BC 2637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것만 보자면 중앙국 일만리를 전후부터 순임금까지 다스렸죠. 그 사이인 요임금 때 단군이 조선을 건국했다고 왜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를 다 날리고 영토도 왕창 축소를 한 거죠. 연도도 깎아내리고. 자, 중앙국 일만리에서 이제 순임금 때부터 이제 진국이라고 불려요. 동쪽으로 해서. 그래서 진국이 있었고, 하은주는 칭제를 못했어요. 이것이 약 20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진국의 제후국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 역사도 이제 지워지는 거죠. 단군에서 이제 기자조선으로 넘어가니까. 기자는 은나라 신하가 이주해 와서 조선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신하국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위만 조선이 들어서면서 진국의 영토 수천리를 장악하죠. 그러면서 진국이 남쪽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사만이 생기고 삼국으로 이어져요. 마찬가지로 위만 조선에서 사만이 생기고 삼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위만 조선부터는 큰 변동이 없는데 그 이전 역사가 다 엉망이 된 게 사대사학이에요. 환단고기도 이런 사대사학을 따르는 기록이죠. 이런 날조된 역사임에도 사대사학자들은 지금도 단군의 자손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지며 고조선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그 전세계 통일과 중화국의 일만리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광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